할로아,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신혼부부입니다. 뉴가 아니고 쉰 신혼부부입니다. 자, 릴리님, 네. 요번 영상 어떤 거예요? 아, 네. 이번에 저희가 라스베가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 없는 마켓에 가서 소소하게 쇼핑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코나는 좀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골이죠? 네.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서 어떤 걸 사오는지 함께 봐주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마켓을 크게 세 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요만큼은 이탈리아에서 산 거, 그리고 요만큼은 예정이 없던 홀푸즈에서 산 거, 그리고 나머지는 트레이더조에서 샀어요. 역시 트레이더조가 많네요. 네, 트레이더조는 하와이 사람 반갑다고 써 있어요. 하와이 사람들 너무 많이 오나 봐요. 맞아. 라스베가스에서 그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희도.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에코백, 이거 저희가 뭐 쓰기에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좋아서 여러 개 샀고요. 여기 이태리 토마토 캔. 이건 지난번에 샀는데 수하물로 붙였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왔고, 과자. 이거는 초콜릿 과자인데 뭐 너무 달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콜릿들 조금 더 사왔고요. 다음에 집에서 리조또 같은 거 만들어 먹기 어려운데 식당에서만 먹고 한데 이렇게 버섯이랑 들어서 패키지로 돼 있어서 한번 사와 봤어요. 잠깐만요. 버섯 한번 육안이 보이나요? 네. 그러네요. 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좀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알간 오일 들어간 비누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또이 바닐라 티를 저희가 프렌치 폴리네시아 갔을 때는 잘살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길 요즘 못 가니까 이거를 못 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탈리아에 있어서 남편이 특별히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 바닐라 요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버, 그람수보다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 갖고 왔는데 요것도 제가 이따가 또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비누는 홀푸즈에서 샀는데, 홀푸즈는 예정이 없었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옆에 있어서 식당 그 대기표 받고 기다리면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이 비누 향이 되게 좋아요. 요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17년 가까이 살았어도 아, 당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비누 그 가격이 개당 가격이 아니고 일온스당 돼 있는데 일온스당 1불 49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달지 않고 향이 좋아서 그냥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나가 9불 10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좋긴 해도 그래서 비싸게 사왔고, 여기 이제 코코넛 쿠키 하고 파스타. 이거 뿌리 채소 같은 걸로 색을 입혔대요. 이태리 파스타인데 이건 홀푸즈에서 샀어요. 요즘 모양이 좀 틀리네요. 네, 나비 모양이죠. 이렇게.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트레이더 조에서 샀는데, 여기 트레이더 조에서 맛있는 감자칩. 저희가 트레이더 조 감자칩 여러 개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몇개 샀고, 또 프렌치 바닐라 커피. 이 바닐라 커피도 남편이 골랐어요. 그리고 또 우베 모찌 팬케이크 와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딱한 개밖에 없었어요. 봤을 때. 요것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요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파인애플인데 약간 칠리를 이렇게 스파이스를 같이 가미해가지고 말린 거래요. 그래서 어떤 맛인가 궁금해서 샀는데 거기 캐셔가 이거 자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안 먹었어요.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펭귄 거미는 너무 거미 맛있어서 이렇게. 네, 이번에 가서 보여서 여러 개 샀고요. 또 과자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바베큐 커피 바베큐럽 이거 사고, 또 시즈닝 조금 샀어요. 그리고 이 비누는 싼데 3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레몬 별배나 이렇게 돼 있는데 향이 굉장히 이건 저도 좋아서 강력 추천. 진짜 향 엄청납니다. 이렇게. 샀고, 그리고 이거는 라벤더 향인데 드라이기에 넣고 빨래랑 같이 쓸수
빨래 말릴 때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라벤더 향이 좋은 향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거가 이 안에 네 개가 있고 그리고 40번까지 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면은 또 더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픈을 해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커피. 요거 아까 이제 바닐라 커피 트레이드죠. 향기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진짜 이건 뭐 바닐라 커피가 예술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트레이드 쪽 가면은 요거 꼭 구하거나 한국에서 만약에 뭐 직구한다 그러면 요거 한번 꼭 맛보세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요런 거 요 통커피를 그 전에 잘 먹었는데 이거보다 이것도 좋지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커피가 정말 처음 이제 저기 했는데 바닐라 향도 강하고 너무 좋네요. 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기 향커피 드시면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처음으로 우베모찌 요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코코넛 시럽으로. 우베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네. 한번 맛볼게요. 자기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따 먹을게요. 우베모찌 팬케이크 애플믹스도 이것도 정말 예술이네요. 이거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많은 주변에. 그래서 이거 좋은가 보다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가면 또 살 것 같아 진짜. 이거 맛있고. 자, 구미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건 입에서 뭐가 터져요. 이게 뭐예요, 닐님? 과즙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펭귄의 요 색깔 이렇게 다 이렇게 달랐구나. 이게 과즙 주스 같은 거였네. 전 이거 안 먹고, 저기 이제 닐리랑 이제 아들이 이걸 잘 먹어서 많이 사왔는데, 이거 괜찮네요. 다음은 요 비스킷.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요겁니다. 상당히 얇은 거. 이렇게. 벌터 아몬드 띠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콩. 와, 이거 예술인데? 그래요? 이거예요. 커피빈이 있어요. 와, 에스프레소 빈스라고 이렇게 또 써 있는데 이거 예술입니다 진짜. 그냥 뭐 하나만 먹어도 더 진짜 느낌이 올 정도로. 이거 예술이다. 저 코스코에서 먹는 그 하와이 그 알 큰 거 있는데 그거보다 더 퀄리티가 더 높은데? 맛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먹는 거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초콜릿. 다크 초콜릿인데 요거 요거는 다음부터는 안 먹는 걸로. 그 제 거예요. 더 주지 마세요.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저희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디자인도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 하와이티케다 한번 샀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더 토할 뻔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빵을 해고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정말 리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건 좀 달아요. 아이들이나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요거랑 봤을 때 이건 커피 맛이 나고 정말 이거는 퀄리티가 높고요. 그냥 좀 달아서 더는 비추. 이건 여성분들이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이쁘네요. 요거. 이건 입에 들어가니까 쫙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초콜릿 정말 매니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쫙 녹네요. 벨지안이라고 딱 써있고, 요거. 이 정도 저는 이제 오늘 요번에 쇼핑한 거 가끔 먹었는데 괜찮은 거 많이 건졌네요. 근데 진짜 이건 아니었어. 네, 마루님 굴린 거예요.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유명한 거죠? 트레저에서. 그래서 요거 이제 코코아. 다른 한번 잘 먹어볼게요. 요거 컬은 뭐 이름 말할 수도 없고요. 잠깐 내놓고. 요게 눈에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닐라 매니아잖아요. 바닐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게 한번 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전작이 맛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이제 들게 되는데. 이건 조금 은은하고 바닐라 맛이 나네요. 이건 괜찮네요. 그래서 요번에, 아, 이거 진짜 괜찮겠다. 직감 먹어서 지인들 선물해 주려고 많이 샀어요, 사실은. 요거. 이거 좋아하겠는데, 한국 가면은. 그리고, 진짜, 트레이드에서 진짜 감자칩 나면 다 먹는데,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너무 짜지 않고, 감자칩이 대부분 짜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스윗한 맛도 있고,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감자칩, 제가 뽑은 거, 베스트는, 그리고 요거 바닐라,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또 있다. 요렇게는 정말 요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정말 요번에 저희가 쇼핑에 가서도 최고의 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했다가 뭐 나중에 직구를 한다든지 현지 와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이렇게 시식을 마쳐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제가 쇼핑한 거, 저는 요번에 간단히 했습니다. 릴리는 이제 식료품 위주로 먹을 거에 대해서 이제 했다면, 저는 이제 그 구스, 넘푸드에 대해서 이제 쇼핑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타벅스 지압텀인데, 여기 그린 색깔이 요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베가스에서 요 세 가지를 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이렇게 있고, 요게 좀, 독특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런 키체인도 나옵니다. 요거 3종을 제가 이렇게 샀고, 또 저는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 알마니 이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서 이것도 한 50% 이상 세일을 해갖고 뭐 싸게 10만원 미만의 청바지 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저기한 거는 요 리모아 가방을 이제 제가 샀는데요. 여기 이제 큰 가방이 있으면은 이제 작은 가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가방을 하나 사니까 작은 방 사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나 작은 가방이 필요한다는데 안 사줄 거. 철옹성 같은 릴리도 이걸 써보니까 좋은 걸 알고 이제 사주는데, 제가 요번에 그 라스베가스 샀는데, 역시 그 세금 문제, 뭐, 라스베가스도 좀 뭐 싸고 신제품 많이 나오고 그래도 세금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하와이가 이제 5%가 채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리무어 가방을 산다면은 하와이 사면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쇼핑 팁 하나 드리고, 리무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사자마자 중고가 된다는 거.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이런 익스테리어가 전부 다 그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도 잘 나고 찌그러지고,
그런데 그걸 왜 사세요? 하는데 이 니모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요번에는 좀 제대로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 바퀴, 이 부분, 그리고 이런 각진 부분, 가방을 저 같은 경우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 독일제잖아요. 이게 뭐 탱크를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닐리님. 그 약한 부분에는 상당히 이렇게 마무리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니모아 가방 산다고 하면은 5년간 그 무상 AS 뭐 필요할 때는 좀 비용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가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니까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잡아주는 홀더도 있고 또 이렇게 지퍼도 있어갖고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당히 가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거. 근데 여러분들 이 니모 가방을 사용하신다는 분들은 그 뭐 조금 스크래치 나고 뭐 찌그러지고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방과 함께하는 어떤 그 여정에서 생기는 훈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아까워 기스났네 이러면 절대 못 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진짜 가방 싼 거 사갖고 그냥 막 쓰는 게 좋지. 이 니모아라는 가방은 어떤 그런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라스베가스 여행 다녀오면서 쇼핑한 것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와이 시골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사는 모습 중에 여행 다녀와서 그 마무리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도 이제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들 올해는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닐리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